어서오세요. 진짜야 만두엔 유튜버 윤용메이드입니다. 이제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제가 업로드할 영상 가만히 있어보자. 자,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니까 점점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전에 목 그거 안마기 그것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자, 바로 요겁니다. 네오메드라고 해서, 싱스 1965년, M 사이즈입니다. 자, 이거 특수 소재로 만든 거고, 허리 교정기인데, 꾸부정한 허리 교정기인데, 자, 요거, 아무리 뭐 옷을 좋은 거 입어도, 평소 이러고 다니면은 땅 보고 다니면 찌질해요. 전에도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것도 그냥 제 평소 모습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이러면은 뭐 옷이 뭐 아무리 좋은 메이크업 입고 뭐 아무리 뭐 좋은 걸 입어도 사람이 되게 없어 보이고 찌질해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요거를 하나 뽀려 왔습니다. 네오 매드. NEOMED. 자,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이쪽 관계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나이가 40대가 넘어가서 건강 뭐 이런 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뿌려온 겁니다. 자, 이러고 찌질하다는 소리 땅 보고 다니는 이 평소 자세를 탈피하기 위해서 한번 차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잘 됐나 모르겠네. 해줘야죠. 자, 이거 꼭 차니까 그거 같습니다. 라자라자 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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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알죠? 자, 라자라자 브라자 브라자 찬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보다 허리가 이렇게 쫙 펴진 느낌이에요. 아까는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 꾸부정한 허리 이렇게 어깨 이렇게 쫙 피니까는 드래곤볼, 베지터, 항상 베지터 맨날 이러잖아요. 쬐끄만 게. 뭐 말인지 알죠? 허리 막 뒤로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예요. 자, 게다가, 요러고 다니면은 진짜 라자라자 브라자 찬 것처럼 보이니까는, 자, 요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허리 꾸부정한 거랑 지금 이거 차니까 꼭 그거 같죠? 무슨 뭐 씨름 선수나 무슨 보디빌더가 무슨 양복 입은 거 같죠? 뭐 근육질인 사람 뭐 보디빌더 막 양복 입으면 막 이렇잖아요. 막 여기 팔에 막 이렇게 안 붙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돼요. 왜냐? 어깨를 쫙 벌어졌으니까. 이게 뭐 특수 소재로 만들어서인지 텐션이 좋고 뭐 탄력이 좋습니다. 자기 본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찍찍이로 딱 붙이면 되고요. 여기 뭐 특수화금이 들어가서 허리를 편하게 받쳐줍니다. 쿠션이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쪽 회사가 뭐 아까도 말했듯이 특수 소재 뭐 전문 회사더라고요. 자, 어깨를 이렇게 쫙 펴지니까는 핏이 달라 보여요. 굳이 내가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운동을 해서 어깨 딱 벌어지면은 뭐 굳이 이런 건 필요가 없겠지만은 운동하기 귀찮다. 근데 나는 허리 꾸부정하고 찌질해 보이기가 싫다. 이러면은 뭔 말인지 알죠? 자, 핏이 달라 보이고 여기 보이나 이거? 어쨌든 보이면은 뭐 조끼조끼 입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죠? 자, 핏이 달라 보입니다. 진짜로. 이거 벗고 입으면은 이거 한번 벗고 입어볼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라자라자 브라자 한번 벗어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눈 감아주세요. 자, 이거 안 하고 그냥 입어볼게요. 어디 보자.
그냥 이게 내 평소 모습이에요. 똑같다고요? 이거랑 한 거랑 안한 거랑 똑같다고요? 자, 달라 보일 겁니다. 천천히 되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오늘 한번 자기 전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 아무런 관계자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이면 틀림없습니다. 뭐 굳이 이쪽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회사들 뭐 이런 거 교정기 해서 보다 자신감 있고 뭔 말인지 알죠? 사람이 자세가 달라 보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브라자 비밀이고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진짜 해마 돼. 핏, 멋내기 중요하게 앞서서 이런 자세, 이거 중요합니다. 전에도 강조한 적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진짜 해마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